안녕하세요. 저는 판다다 신입 알바생 남대정입니다. 나이는 19살이고 키는 184cm, 몸무게는 72kg입니다. 다이어트하고 있고요. 강원도에 있는 닭갈비랑 막국수가 유명한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춘천에서 태어나서 잠깐 강원도 화천으로 옮겨서 거기서 살다가 매년마다 산천어 축제를 즐겨서 갔던 것 같아요. 산천어도 잡고 막 맛있는 것도 군고구마도 좀 먹고 감자도 먹고 그러면서 자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금방 춘천으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또 닭갈비도 먹고 그러다가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축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축구나 운동을 되게 못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축구를 하는데 이상하게 다들 공격수만 하는 거예요. 골키퍼는 안 하고. 그래서 쟤는 왜 안 하지 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페널티킥을 막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골키퍼를 시작하게 됐어요. 친구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제 골키퍼라는 포지션으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손가락 다치는데도 손가락 다친 줄도 모르고 하다가 중학교 3학년 초반이 됐을 때 제가 부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손가락도 여기가 인대가 보시면 여기 다 늘어났는데 다 늘어나고 붓고 막 이렇게 퉁퉁 막 이렇게 뚱뚱해지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어느 날 TV를 보는데 모델 이수영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도 모델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시작하게 돼서 막 흔히 말하는 패션 모델, 피팅 모델 그런 것도 하면서 패션쇼도 쓰고 피팅 모델 하면서 막 좀 인터넷 쇼핑몰에도 한 번씩 올라오고. 좀 곤란한 질문. 두 명 안 돼요? 저는 그래도 같이 하고 있는 시은 누나가 제일 좋지 않나. 왜? 그래도 같이 막 챙겨주시고 하니까. 필수 삼촌도 너무 좋지만 그래도 시은 누나로 하겠습니다. 비밀이죠?